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껍질 먹이를 잡으러 가볼 텐데요. 우리 껍질은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물고기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요만한 거를 주면 될 것 같아서 우리 작은 개울에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여러분들, 제가 족대에 새 거를 도입해 왔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영입했죠. 아, 저번에 족대가 망가져가지고 사야지 하다가 요번에 동료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삥이에요, 생삥. 근데 여기 이걸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군요. 족대 새 거를 제가 처음 사봐요. 이야. 야, 좋다. 시작부터 꽝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마리 보들치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야, 보들치가 그래도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약간 작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잡아보죠. 조금 더. 보들치 작은 게 잡혔어요, 작은 게. 오, 새끼 보들치. 좋습니다. 잠깐 쑤셨다고 모기가 억수로 달려듭니다, 진짜. 와, 가을 모기 장난 아니에요. 일단 진흙부터 좀 씻겠습니다. 요즘 껍질낚시가 좀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들. 물도 좀 차가지고 지금 이끼가 엄청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입질이랑 그런 게 큰 게 입질이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그리고 입질도 그렇게 막 센 게 아니라 건드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은 하천에서는 이제 껍질낚시가 시즌이 종료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을이 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위TV도 가을 컨텐츠 준비해야죠. 가을에는 또 뭘 해볼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컨텐츠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를 잡아왔으니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우리 껍질아. 반응이 없는데요? 우리 껍질 친구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들어갔는데
뭐지?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껍지 친구 먹이를 넣어줬는데 고프로로 계속 촬영하고 있다가 우리 껍지가 사냥하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